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 안녕하세요.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 2화 게스트 양진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과자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저와 함께 가시죠.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GS25 건물 2층인데요. 선휴 카페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커피랑 차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약과랑 어울리는 한과랑 어울리는 꽃차도 있고요. 약과랑 어울리는 커피도 추천해서 드리고 있어요. 네, 여기는 사장님께서 한과들 다 직접 만들고 계시고요. 네, 저희 시그니처 블렌드 꽃차하고 싱글 오리진 원두 선택하시면 드립으로 내려드리는 커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네네네. 진열대 보시면 맨 밑에 보이는 모약과 있거든요. 이게 네. 저희 선유커피 대표하는 디저트예요. 네, 이거랑 원두 선택하시면 내려드리는 드립커피랑 같이 드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아, 네네. 네네. 이렇게 커피 한상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네. 그 커피 한상으로 하면은 이제 커피랑 네. 모약과랑 커피 한 상과 꽃차 한 상을 하나씩 주문을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커피 한 상은 네. 하마쇼 워시드로 네. 혹시 가능할까요? 네. 짠! 커피 한 상과 꽃 한 상이 나왔습니다. 커피랑 모약과가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꽃차랑 매화고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 꽃차에는 아카시아, 해당화, 그리고 녹차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먹으러 가시죠.
자, 이건 어떤 맛일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맛인데,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약간 고구마보다 더 달달한 고구마 맛? 그런 것 같고,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를 마셔볼까요? 와, 병도 진짜 잔도 예쁘다. 오,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약간 그 청담동 가면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 맛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차 맛인 것 같아요. 좋아. 자, 이번에는 제가 1년에 한번 마실까 말까 하는 커피를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흘렸네요. 오오 그냥 쓴대요? 저의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점 만점에 4.8점. 일단 이 분위기가 저의 스타일과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고풍스럽고 차 자체도 꽃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깊었어요. 그리고 직원분도 친절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조건 오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